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정광신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한 인물을 준비했습니다. 정보부터 제공해 드릴게요. 부부의 화합에 사주는 것 같다. 이거 좋은데 왜 자성궁이 없지? 최근에 자손을 낙정 갖다 자손이 하나가 없어졌네. 맞아요. 지금 하나가 지금 딱 떨어지는데 불러서. 네. 자손이 없지. 이 여자분이 가물이 세. 가물이 세고 이제 냉정하게 따진다면은 성수님들 다 구여 보십시다. 내외간에는 갖다 이 자손의 궁이 없어. 벌써 자손이 있어도 있어야지 되는데. 지금 여기 봐요. 부부가 내가 여기 상케 나왔지. 세 번에 갖다 유산이 됐다 이래. 맞아요. 어? 여기 지금 산 나오잖아. 두 부부가 지금 세 번에 갖다 유산이 됐어. 오,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자손이 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? 이상하게 내 열 달 내내 뱃속에서 차가지고서는 자손이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. 씨름 뿌려서 뿌리기 뿌리는데 말하자면 그 씨앗이 썩어서 나온다든지 그만 유산이 되는 거거든. 네. 그러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적 고통도 많이 받고 있다. 지금. 잘못하면 이 머리가 좀 저격이 생겼어. 이 신랑 되시는 분 잘 관찰을 해야지 돼. 이 신랑이 있는 앞에서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마음 막 이러고 있어도 이 여자가 속으로 내가 무슨 죄가 많고 무슨 업이 많아서 자손 하나 갖고 싶은 신랑의 자손 하나 갖고 싶은 이 자손을 내가 못 두고 이러고 사나 내가 죄인 같고 자꾸 이러거든. 태아령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자손이 뭐 죽었다든지 유산이 됐다든지 어떠한 이것도 조상의 업이란 말입니다. 이 신랑네 집도 그렇고 색시조배도 그렇고. 그래서 이거를 뭐 본의 아니게 강제로 말하자면 애를 낳아야지 근데 유산을 시킨 걸 얘기하는 거야. 유산이 된 게 아니라 유산 한번 갖다 모든 면으로 갖다 시켰다든지 이러면은 이 저기 삼신에서 노하고 칠성에서 자손을 갖다 끊어놓는 거거든. 조상 칠성에서 그런 벌전이 있어서 지금 이런 거야.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러기 때문에 그 골수를 좀 풀어놓고요. 여기 이제 가신 대랑은 이제 좋게 이제 천도해서 잘 저기 해놓고 그러고서는 또 애가 잘못될까봐 그러지 말고 모든 걸 다 잊고 한번 시도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. 시도 한번 더 해봐. 그러면 또 만약에 자식이 이러면 어떡할까요? 미리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갖다 유산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또 그러면 어떡하냐가 아니라 태아령 잘 천도를 해서 하고 나면은 그 세상 밖에 태어나지 못해서도 다음 세계에 태어날 수 있게끔 자손 하나는 이 둘이에서 자손 하나는 있어. 근데 말하자면은 뭐 이방을 이륙 가서 있는데든 그런 자손이 있고 둘의 자손이 없단 말이야. 그러면 내 둘의 자손 하나는 꼭 있어 이 사람. 아주 대가 끊겨지진 않아. 아주 없진 않아. 근데 남의 자손을 기르면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태아령 잘 둘의 자손을 없앤 자손들 잘 태아령을 영가를 천도를 해서 주잖아요. 조상한테 천도를 하고 그러면은 둘이 부부가 내년쯤 자손이 또 있어. 이 내년쯤 자손이 있는 그 확률은 78%야. 꽤 높네요. 78%야. 그러니까 올해 이 잘 천도를 해갖고 조상도 천도를 하고 그러고 가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. 그래갖고 나중에 자손 하나가 꼭 분명히 태어나면 그 자손한테 잘하면 되잖아. 그리고 이렇게 유산이 되고 저긴 자손 잘 갖다 천도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부한테는 꼭 분명히 있습니다. 있어요. 근데 올까지가 지금 최고 같아 힘든 고비였었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살이고 이런 것이 뭐 껴 있었고 가물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프면 고통을 넘기고 가는 거거든. 근데 금전의 운은 재물의 운은 많아. 금전 운, 군전 운 있는데 자식의 이제 운이 좀 적어졌던 거거든. 그래서 요것만 태아령만 잘 저기 하고 그러면은 자손은 분명히 두 부부 사이 하나는 있습니다. 아, 뭐, 다섯, 여섯 가지도, 유산되고,
뭐 그런 사람들도 나타가도 죽고 그런 사람들도 일곱 번째는 갖다 성공해서 앉아서 꼭 있는데 뭐 자손이 있는 사람은 있어. 근데 그만큼 이제 힘들게 들어선다는 거지. 그러니까 첫 번에 유산을 갖다가 유산이 된 게 아니라 유산을 시켰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그 벌전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자손을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가물이 있단 말이야. 가물이 있다가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올해 뭔가 마음이 지금 조금씩 추스러가는 입장이고 이러는데 그래도 4월 달에 5월 달에가 5, 6월 요 때가 최고 가슴이 아팠었다 그래. 최고 가슴이 아프고 부부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견뎌내가느라고 이제 조금 부부가 이제 힘든 고비가 조금씩 잊혀지려고 하는 이런 적이야. 모든 일이 손에도 안 잡혀. 그냥 바람 쐬러 뭐 제주도든 어디든 여행이라도 가고 이래갖고 모든 걸 안정을 하고 내 몸을 갖다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태화령 좋은 데로 갈 수 있게끔 천도 갖다 해서 이렇게 주고 나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져 가면서 또 이러다 보면 자손이 또 있어요. 이젠 자손 가질 생각을 안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죽은 자손들이 한 지구 원이 졌으니까 자손 하나를 갖다 시도를 하면은 분명히 내년에 임신 확률이 많아. 사람들 저기한 사람들이야. 재물은도 많고 부부는 인고 부부야. 좋아. 맞아요. 좋아.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나 열 가지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야. 근데 너무 지금 조상한테 지금 등하신 것도 있고 가물이 있으면 좀 눌러도 가고 이랬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올해 또 갔다 이 저기 삼재에 또 자손이 잉태가 돼버렸고 지나간 이 신랑도 삼재 갔다 힘들게 넘어왔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. 작년에가 저기 뭐 신축년에 뭐 흰소해고 조상이 해라. 작년에 조상이 어떤 천드랩도 제대로 해줬으면 이 자손을 갖다 그래도 뭐 좋은 경사가 있지 않았을까. 나가는 삼재 복삼재를 받고 들어오는 삼재 복삼재를 받으면서 칠성에다 공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좀 아쉬운 거지 지나가니까. 그리고 알고서는야 다 하자 몰라서 생각 못했던 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앞으로 요거를 좀 그런 뭐 이 길목을 좀 풀어서 하면은. 부부는 괜찮아요. 부부 금수는 좋아서 괜찮아. 잘 살아. 자손 하나만 있으면 돼. 분명히 이 사람들 사주에는 아들 자손 하나는 있는데. 누구야?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, 자손이? 네,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모르실 거예요, 아마. 배우 박시은 씨라고. 박시은이 여자야? 네.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. 누군데? 이분이요. 이 사람이 저기 태연 씨? 예, 맞아요. 진태연 씨. 아. 어머, 둘이 부부야? 네, 네. 어머, 어떡하냐? 어머, 어떡하냐? 아, 안 됐다. 근데 한번 시도해 봐. 내년에? 올해 그 아픔 다 딛고 어머 어쩌면 아까 저기 두 부부는 갖다 좋고 그러는데 자손 갖다 세 벌써 다 그렇게 쌀쌀 떨어지는 거 봐봐. 너무 놀랐어요. 진짜. 아 우리 할머니들은 연금 팍팍 좀. 마무리할게요, 스님.